드셔야지 잘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 또한 미정류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에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